내일장 추억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3,190선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는 좀 지수가 고점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했던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장을 보일지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마침에는 코스피 지수가 뭐 하락폭이 좀 커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뭐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만회해내면서 일단 좀 단기적인 어떤 그 저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보통 오늘 3,150이 잠깐 깨지기도 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뭐 상승으로 끝났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뭐 이제 미국장이 어젯밤에 뭐 증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많이 밀렸는데 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주는 일단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보면 글로벌 증시들이 좀 이제 단기 상승 랠리 이후에 좀 조정이라든가 숨고르기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역시 이제 이러한 그 조정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어떤 그 지수의 좀 이제 그 고점 부근에 오면서 네.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의 증가라든가 또 이제 피로감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컨센서스가 상향된 업종 중심으로 좀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네. 결국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의 기초 체력은 저는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랠리 고점 전고점 이제 3,260을 갔던 랠리에서는 사실 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주도주들이 좀 지수를 끌어올렸다면은 이번 상승은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의 호전 속에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성장주라든가 좀 균형 있는 이런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 시장의 체력은 굉장히 좀 이제 그 좀 강해진 모습이다.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뭐 저는 코스피 지수의 경우 네. 한 3,130 정도에서 3,250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200선 다시 한번 좀 외국인 수급도 다시 들어오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외국인의 그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은 좀 팔고 있어요. 네. 뭐 환율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글로벌 증시의 좀 조정 분위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뭐 반도체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시장의 성격은 지금 철저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어떤 그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요 이벤트에서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역시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해외도 그렇고 다음 주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라든가 SK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29일 날이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오죠. 네. 이런 부분까지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26일 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은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그 다음 날에 28일 날은 애플, 페이스북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29일 아마존. 다음 주는 거의 뭐 미국 시장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다음 주에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다음 주는 미국 시장을 그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역시 이벤트는 27일부터 28일까지 있을 미국의 FOMC입니다. 역시 이제 지난달 뭐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좀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 달에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뭐 이제 계속해서 뭐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번 FOMC에서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장기 국채 매입 관련돼서 이런 코멘트들 어제 사실 22 회의에서는 굉장히 그 완화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과연 이번에 FOMC에서도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들이 계속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의회 합동 연설이 있어요.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어제도 이제 증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과연 이러한 그 의회 합동 연설에서 뭐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증세와 관련된 이런 커멘트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연준이 완화적 기조는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 나와도 시장이 이미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가장 지금 최근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듣기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 똑같은 얘기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준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뭐 미 국채 금리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 뭐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건 아닌데 다만 그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시장 속을 알아보기 전에 현대글로비스까지 오늘 현대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분기 영업이익 2,093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고 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7.7%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상회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해외 시장 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미국 국채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네. 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로존의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EU 내에서의 어떤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백신 접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산세를 좀 제어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유로존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로존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이제 뭐 스탁스 600 그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은 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실적을 발표한 우리가 이제 익숙한 반도체 그 증착 장비 업체인 ASML이라든가 네. 또 이제 명품 업체인 뭐 LMS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그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럽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보면 뭐 독일 증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스탁스 600 지수도 신고점을 경신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그 이탈리아가 2,200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공개합니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내에서 미국도 이제 부양책을 내놨는데 유럽 내에서도 이러한 재정정책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작년에 이제 EU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7,500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이제 결의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차 이제 집행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럽 증시도 이러한 부양책의 효과가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하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팀장님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